기운모닝 노트입니다. 자, 오늘은 김세원 연구원 네. 모시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분위기는 지난번에 한번 왔었죠? 네, 지난주에 한 번. 어때요? 분위기. 아담하고 좋은 것 같아요. 자, 미국 시장이 그 메모리얼 데이 하루 저기 지나고 난 다음에 네. 어제 그 올라갔는데, 네. 근데 이제 어찌 보면은 그 전날 유럽 시장이 상승했던 것이 이어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나스닥이 좀더 올라가고 다우가 좀더 올라간 걸 S&P 500이 좀더 올라간 걸 보면은 시장에서 이제 그이 언택트 쪽이 좀 약세를 보이고 약세를 있죠. 보이고 이제 전통주 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네. 맞죠?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두루두루 한번 살펴주세요. 네. 월요일 날 유럽 증시가 워낙 강세를 보였고, 거기에 대한 일단 캐치업 랠리가 분위기가 있었고, 장 초반에는 그랬고, 그리고 장 후반에는 그래도 지수 상승을 해줄 그런 기술주의 강세가 없었기 때문에 그 매물 출회가 조금 출회되는 등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제 업종별 차별화가 보인 점이 가장 특징점인데, 가장 중요한 게 팽주가 보통 약세를 보였고, 그리고 금융, 산업, 그리고 소비 관련 주들이 강세를, 특히 항공주가 뭐 다우존스 항공 섹터 지수가 있는데 그게 13%나 급등했습니다. 뭐 개별 그 종목들로 보면 뭐 보잉은 5.6%, 유나이티드는 16%, 델타는 13% 이렇게 정말 큰 강세를 보였고, 이만큼 그렇게 부진했던 그 코로나 피해주들이 이제 살아나고 있다, 이런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수별로는 이런 차별화를 보였던 그런 장세였습니다. 또그 호재들을 조금 살펴드리면 세 가지 좀 강세 요인이 있었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조금 견조했다는 점이 그 시장에 그런 안도감을 주었고, 그리고 어제 나왔던 뉴스플로 중에서 중국에서 인프라 부양 정책, 그리고 거기에서는 그 특히 그 도로나 건설 이런 IC 그 부양 정책들이 있었고, 또 추가적으로 전기차나 신에너지 자동차 수요 촉진 정책들도 있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미국에서도 추가적인 부양 정책에 대한 소식이 있었는데, 공화당 의장인 맥코넬 대표가 추가적인 부양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발언을 하는 등좀 추가적인 그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올리는 그런 발언들도 근데 있었습니다. 공화당 의장이 자기가 얘기한다고 해서 의회 통과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하원과 상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추가 부양 정책이 3조 달러 규모의 그 부양 정책인데, 지속적으로 나왔던 그런 부양 정책을 좀 리필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동안 2조 달러짜리가 있었고 1조 달러짜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금이 워낙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풍족하게 이렇게 좀 3조라고 하지만 그 3조를 다 쓸지 말지는 모르고 일단 그거를 통과시키자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그 오후에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고점에서는 약간 밀리기는 했는데, 나스닥이 그 고점 대비 보기 좋은 크기는 했어요. 나스닥이 이렇게 밀렸던 이유가 이제 뭐 종목별 흐름, 그러니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밸류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라고 설명하는 것인지, 아니면 요 시간쯤에 또그 홍콩에 대한 제재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더라고요. 그걸 나스닥이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건지 맞는 고민도 것좀 같아요. 드네요. 그 미국과 중국에 관련된 뉴스플로도 어제 있었는데, 그중에서 좀 악재들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 내에 홍콩 그 법안을 통과한다면 그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게 거기에 대한 두려감이 조금 높아지면서 매물이 출회된 계기가 됐을 수 있죠. 홍콩과 관련돼서는 홍콩 그 잠시만요. 일단 중국이 그 홍콩 보안법을 지금 이제 네네 통과를 시키려고. 그거를 일단 오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늘 내일이 이제 양해 저기 마감하는 마감한 날이죠. 날이네. 네네. 오늘. 네, 오늘 아마 그 거기 의회에서 중국 의회에서 승인이 나고, 승인이 난 이후에 그 법을 만드는 분들이 그 이제 그 쓰기 시작할 거라고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이 절차들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이제 미국도 그 보복을 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어떤 식으로 보복한다는 얘기예요?
예상할 수 있는 그 보복 조치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관세. 뭐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또 잘하는 관세고 또 중국 정부 관계자들의 미국 입국 금지. 어렵습니다. 또 중국 기업들의 그 미국 상장 금지 혹은 상장 폐지 압력들이 조금 강화됐었잖아요. 이런 좀 미국의 그 시장을 조금 이용하는 그런 흐름들을 막으려는 그런 조치들이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미국 연기금들이 워낙 큰 손들입니다. 그런 큰 손들이 중국으로 투자하는 그런 그 머니 플로우를 막을 수 있는 중국에 투자하지 마 그렇게 법적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연기금들은 투자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그 좀 넓게 보면은 북한 인권법 뭐 이런 거 저기 저 그 뭐 통과시키고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홍콩 보안법을 만약에 중국에서 통과를 시키면은 이제 홍콩 인권법을 네. 만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법에는 법으로 이렇게 저기 그 좀 대응하지 않을까. 그럼 뭐 뭔가 근거가 있어야지 종합적 근거가 있어야지 상장 폐지 그것도 물론 이제 통과가 네. 되긴 했지만. 하나로 저기 그 패키지로 다 묶는 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이제 서로 간에 뭐 주권 침해라든지 네,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고 그 밖에 또 볼만한 내용은 뭐가 있어요? 어제 있었던 그 주요 발언들을 좀 살펴드리면 네. 어제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의 발언이 시장에 안도감을 좀 주는 좀 부추기는 그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두 번째 대공황에 대한 그 두려움은 아직 우려감은 아직 남아 있지만 그 코로나19의 초기 위험은 지나지 않았냐 그런 발언을 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희망을 그 언급했었고 그리고 ECB 쪽에서도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레인 이코노미스트가 4월 달에 바닥을 형성했다라고 발언하는 등 이분들 둘 다 경제 쪽에서는 거의 최고일 거 아니에요. 그냥 저희 모든 사람보다 최고인 분들이 그렇게 발언을 하는 만큼 경기에 기대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고는 22 총재하고 페드 저기 의장이지. 그분들은 거의 그냥 아래 것들이 저기 나와가지고 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보다 낫겠죠. 네. 아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더 나을 수도 있어. 금융주가 많이 네. 올랐어요. 그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KB금융에 대한 매수가 상당히 좀 눈에 띄는 흐름이었는데 지난밤에 뉴욕장에서도 금융주가 전반적으로 올랐고 특히 JP모건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이것도 뭐가 있었죠 이슈가. 발언이 하나 있었는데 JP모건의 그 CEO인 다이먼 CEO가 그 금융주 미국의 금융주들이 굉장히 싼 가격에 있다. 그리고 좀 매수구를 부추기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 스타 없이 한 사람 같은 모양이지. 그렇기 때문에 어제 금융주가 5.4% 섹터 단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웰즈파고 JP모건 뭐 7% 급등하는 등 이런 조금 긍정적인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나 그런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이제 그 미국 시장이 간밤에 오르긴 했는데 네. 우리가 어제 또 먼저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우리 시장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오늘 국내 증시는 그 미국 증시와 비슷하게 업종별 차별화를 보일 것 같습니다. 그 지난 한 달 반간 3월 말부터 그 반등이 시작됐잖아요. 그거를 주도한 업종들이 IT와 헬스케어였고 거기에 대해서 매물이 출회되고 있고 그래서 지수단으로는 상승을 추가적인 상승을 그 이끌어내려는 모멘텀은 조금 부족할 수 있으나 다른 산업들 워낙 코로나 그 시총으로는 좀 작지만 코로나의 피해를 많이 받았던 항공주나 뭐 그 산업, 소재 뭐 이런 업종들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또 중국에 대한 그런 인프라 부양 정책이 소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를 국내 업종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산업들이 좀 강세의 약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을 볼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사이에 피해를 받던 종목들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수익률 키맞추기. 네, 그렇죠. 좀 더 이제 좀 고급진적인 그 단어를 쓰면 수익률 평준화 현상. 네.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펀더멘탈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또 봐야 되는 일정들 혹시 남아 있는 거 있어요? 오늘 밤에 남아 있는 오늘 밤까지 아니고 오늘 장중에 발표되는 지표 하나가 있는데 네네. 중국의 산업 이익이 발표됩니다. 산업 이익이 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좀 지난주 금요일부터 경제 지표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저는 패턴을 봤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또 긍정적인 흐름을 보인다면 국내 증시에도 그 매크로 단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정할 수 있겠죠. 그것도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 한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10시, 나오는 거예요? 10시, 11시 정도? 네. 10시, 11시, 12시? 아, 오늘 아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세원 연구원 모시고 살펴본 시간들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곧이어서 출발 뉴스 하나 보겠습니다.